한국 최대의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복원을 전제로 한 스키장 건설이 결정됐지만 복원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벌목이 시작됐습니다. 벌목을 강행한 주체는 산림청이었습니다. 핏자국처럼 눌러붙은 왕사슬의 나무의 붉은 수액이 벌목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베어버린 나무들 중에는 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 산림보호 대상종으로 지정한 주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민TV 뉴스K 취재진이 가리왕산을 중점 취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가리왕산 문제를 조명합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산림청의 가리왕산 벌목 현장을 고발합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가리왕산 하봉 정상 부근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로 숲이 우거져 낮에도 하늘이 안 보이던 곳이 이렇게 공터로 변했습니다. 왕사슬의 나무의 붉은색 수액 때문에 벌목 현장이 더욱 처참해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위원회가 알파인 스키 활강 종목 경기장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국민TV 취재진과 함께 벌목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환경단체는 스키장 건설이 복원 계획을 세우는 문제로 늦춰지자 산림청이 벌목을 강행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복원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허락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산림청이 꼭 그 사업이 연관성은 없다 손 치더라도 현재 조건에서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강원도의 그 시공사 노릇을 산림청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의 생육 조건을 개선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벌목이 아니라 솎아내기, 간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밀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처참하게 베어졌습니다. 숲 가꾸기를 위한 간벌은 10그루 중 2, 3그루를 잘라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리왕산 하봉 일대에서 목격되는 현장은 숲 가꾸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서 황당한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하봉 그 남자 아마 활강 경기장 코스 같은데 미리 뭐 숯가고기를 핑계로 해가지고 다 잘라놨는 것 같아요. 잘라놨는 것 같은데 그 원래 그 여기가 유전자 보호림이고 보호림 지역 물론 해제가 됐지만은 이 숲에 대한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생태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충분히 자문을 구해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그냥 아마 아무 그 의미 없이 막 잘랐는 것 같아요. 산림촌 현장 간부도 잘려나간 나무가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식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이 올림픽 사업 시작하기 직전으로 저희가 잡았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넓게 많이 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의 특별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국제환경기구가 보호소로 지정한 나무까지 무차별적으로 잘라냈습니다. 여기 하봉 그 제일 그 중앙 부분인데 여기가 주목 대군락지예요. 대군락지인데 주목 이게 여기가 그 남자 활강 스키장 그이 진행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숯가꾸기 해놨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이 주변에 보는 것 같으면 대부분 다 큰 주목 100년 이상 넘는 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주목이 그 IUCN에서 정해놓은 그 침엽수 중에 멸종위기종이에요. 유엔의 공식 지원을 받고 한국도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주목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목은 세계적으로 군락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지만
가리왕산은 어린 나무부터 몇백 년 된 고목이 함께 서식하는 독특한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주목은 베어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목을 저희가 건드리거나 이러진 않고 주목이 오히려 잘 살 수 있게 주변에 방해가 되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제거한 거지 뭐 여기 보호수를 저희가 막 베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름이 30cm에 이르는 주목이 베어져 있습니다. 수령이 100년 가까이 된 주목입니다. 산림청의 통상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벌목은 연초 사업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사업 계획이 없던 사업이에요. 예예. 예. 그냥 예산 배정을 예. 6월 달에 받았거든요. 예, 예산 예. 배정을 받으면서 예. 이제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된 거죠. 산림청이 숲가꾸기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벌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에 대해 원주환경청이 복원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15헥타르, 축구장 20개 면적에서 벌목이 진행됐습니다. 벌목 정도가 심각한 하봉 정상 부근만도 2, 3헥타르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이곳에서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에 스키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건설 현장의 보호수들을 옮겨 심을 이식지를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수를 이식할 장소를 만든다고 보호수를 베어버린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키장 건설 공사의 기본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산림청이 굳이 나선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훼손된 지역을 과연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 네. 좀 복원 계획에 대해서 좀 그 복원 계획 안을 마련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별도로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라. 예. 이 복원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 지금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생육 환경 조정 사업을 요 복원 계획이 좀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예. 협조 요청 공문이 나갔죠. 스키장 건설로 보호수 등의 이식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시공사를 통해 할 일이지 산림청은 무관합니다. 이런 산림청이 왜 500년 원시림 파괴로 의심받을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섰는지 분명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